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은 무조건 드시는 분들도 요즘에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커피도 못 마시고 진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원두비교. 와! 커피로 인지도가 높은 카페 두 곳을 선정하였는데요. 스타벅스랑 풀바셋입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스타벅스만의 다크함을 잘 살릴 수 있는 이탈리안 로스트의 원두를 구매를 했고요. 풀바셋에서는 직접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시그니처 블렌드를 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원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 입맛에는 어떤 게 더 맞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러 가볼까요? 자, 먼저 스타벅스 원두를 내려주겠습니다. 원두를 넣고 완전 까매, 완전 블랙. 투샷을 내려줄 거예요. 한 잔은 아메리카노, 한 잔은 라떼. 오, 노. 콤핑을 했습니다. 평평하게. 원두가루 바다가 되었죠? 투샷을 내려줄게요. 아메리카노는 따뜻하게, 라떼는 아이스로 할 거예요. 얼음은 이따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와우. 자, 요거는 스타벅스. 자, 좀 치우고 풀바셋 들어갈게요. 다음은 풀바셋. 풀바셋 원두를 호퍼에 넣어줍니다. 우와, 지퍼백으로도 있네, 얘는. 확실히 원두 색깔도 스타벅스는 진짜 그냥 가만색이고 얘는 밝은 갈색이에요. 풀바셋 커피를 내려줄게요. 똑같이 투샷! 캠핑을 해줍니다. 평평하게. 투샷, 투샷. 자, 이건 풀바셋. 자,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자, 뭔가 색깔만 봐도 확실히 다르죠. 스타벅스는 진짜 확실히 진하고 풀바셋은 스타벅스보다는 연해요. 연한 거를 먼저 먹는 게 낫겠죠? 먼저 따뜻한 아메리카노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향을. 향에서도 뭔가 산미가 느껴져요. 뭔가 꽃? 먹어볼게요. 제 기억에 풀바셋은 산미가 엄청 강한 걸로 기억되었는데 약간 이 산미는 기분 나쁘지 않는 산미? 약간 거부감 없는 산미? 근데 확실히 가볍지는 않아요. 깔끔하긴 하나 가볍지는 않고 산미는 기분 나쁘지 않다. 스타벅스 거 먹어볼까요?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너무 진할 것 같아. 향은 뭔가 특징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쓰다. 나 한 샷밖에 안 넣었는데? 물이 너무 적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여름에 진짜 해가 쨍쨍할 때 아래에서 올라오는 아스팔트요. 아, 스타벅스 죄송해요. 근데 제가 막 표현을 이렇게밖에 내가 잘못 추출했나? 폴바셋보단 당연히 다크하니까 무거우나 아메리카노는 폴바셋. 찬미를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폴바셋. 그럼 라떼를 먹어볼까요? 라떼도 폴바셋 거 먼저 먹어볼게요. 폴바셋은 일단 라떼가 맛있기로 유명하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산미 있는 원두로 라떼를 했을 때 더 맛있어진다. 뭔가 달아요. 뭔가 달면서도 이 아메리카노 향에서 났던 그 꽃향기가 그대로 나요. 되게 맛있는데요? 자, 스타벅스. 아, 무서워. 그래도 라떼는 괜찮겠지. 얘보다는 진한데 확실히 아메리카노보다는 그런 약간 떫은 맛은 없어요. 근데 저는 라떼도 폴바셋. 확실히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폴바셋 커피는. 스타벅스는 직장인 분들이 카페인이 있어 막 필요할 때 추천드립니다. 뭔가 집에서 여가 생활을 하면서 향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 입맛으로는 비추. 저는 폴바셋. 자, 오늘은 스타벅스와 폴바셋의 원두 비교를 해보았고요. 다음번에는 매니아층이 두터운 카페 브랜드 두 곳의 원두를 비교할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어떤 브랜드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 궁금함을 가지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 Oh, 이거 먹어봐. 미쳐버려.